예, 여보세요? 네, 형님, 승일입니다. 예, 그 방송 중에 전화가 와갖고 못 받았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지금 방송 한만명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방송을 제가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예, 방해했어요. 예, 네. 전화해서. 예, 방해하셨는데, 그 노승희 씨 아까 그 오늘 그 포털 보니까 그 출마 뭐 선언했는데, 뭐 혹시 그것 때문에 좀 전화하신 건가요? 형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출마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기사가 먼저 나오면서 아, 그러면 출마를 번복을 하시면 되잖아요. 출마를요? 예, 출마를 어떻게 번복이? 번복하고 다시, 예, 기자회견을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아유, 제 주제에 무슨 기자회견까지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기사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네네. 그, 무소속으로 나오신다고 해갖고, 뭐, 광주에서도 적폐청산을 이어나가겠다. 네네. 그랬는데, 우리, 그,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됐는데, 근황이랑, 네네. 출마 가고, 그리고 네네. 노승열이 꿈꾸는 정치는 무엇인지, 네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노승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껏 잘 버티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적폐를 이제 폭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적폐청산을 이제 시작한 장본인으로서 이제 끝도 제가 한번 적폐청산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희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지금 키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희생하고자 정치를 이제 선언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권력형 부정부패나, 그다음 잘못 변질된 정견유착이나,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100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용기를 내서 폭로를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하면서 잘 해주셨지만, 누군가는 앞장서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승희 씨 출마 이번에 그 선언한 것보다도 그냥 노승희라면 생각나는 게 최순실, 그 다음에 불. 그두 개가 생각나요. 그 불난 집 어떻게 됐어요? 옆집은 복구를 해줬는데 본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옆집 할머니 댁은 신축해드려가지고 잘 불편함 없이 좋아하시겠네. 잘 살, 예, 잘 살고 계시고요. 본인 저희 집은? 집은, 네, 저희 집은 일단 공사가 중단된 지 지금 한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이제 민주당 경선, 그 무소속 출마했다는 것은 뭐 경선은 필요 없는 거네요, 일단은. 네네네, 제가 일단은 민주당의 룰이 있는데, 민주당이 룰을 이제 안 따르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제가 민주당의 팬으로서 민주당에 정식적으로 당원 가입한 후에 경선을 참여했어야 되는데, 제 꿈이 경선에서 무너지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래도 본선에서 붙어서, 낙선이 되더라도 본선에서 붙어서 낙선을 하게 되면 거기 그나마 지금 좀 지역구가 마음이라도, 누구예요? 현재 국회의원? 지금 현재 여기 광주 광산구 을 지역인데요. 네, 광주 광산을 현재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제 권은희 지역구입니다. 권은희 의원 지역구인데, 권은희? 네네. 그거 잘못하면 또 권은희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경선에 참여 안된 거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지역 정치를 지향하는 곳이 이쪽 광주기 때문에, 제가 내려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작년 8월이면 1년 조금 넘었던 기간이거든요. 제가 내려와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쓸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경선률 자체가 당원 50%에 일반인 50%잖아요. 그 벽을 제가 넘는다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선보다는 본선으로 무소속 출마해서 그래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당히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기가 합니다. 현재 그래서 민영배 씨죠, 민주당 후보.
네네, 민주당 경선 후보는 민영배 전 구청장도 있고요. 민영배 그다음에 전 박시종. 구청장이 그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죠. 네네, 올해 들어갔다가 요번에 총선 준비하면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전그 청와대 그 선임행정관 출신 박시종. 네네. 후보님도 야, 계시고, 예비 참. 후보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김성진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이번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일단은 뭐 저는,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싸움 같은데 권은주가 되는 네네. 것만큼 좀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민영배 뭐 이거 하여튼 좀총잘 만나 갖고 어떻게 좀 노승일을 단일화하자고 하세요. 서로 다리를 해주시면 노승일을 단일 광명을 향하죠. 나 전화 한통 할게. 민청장? 거기는 승일이가 더 단일화가 좋은 것 같아. 적폐청산의 적임자는 노승일이야. 어쨌든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나중에 저희 개국본 방송에 한번 출연하셔 갖고 한번 본인의 포부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자리를 좀그막 제공해 주신다면 저야 뭐 기꺼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얼굴 뵙고 제가 좀 생각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해볼게요. 노승일을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려고 그냥 줄서 있으니까. 노승일이가 언제, 노승일이 스킬 자리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봐갖고, 우리 노승일 씨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최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시사타파 방송을 꾸준히 보는 애청자로서, 애청자가 구독도 안 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망가져가지고 바꾸면서 그게 또 잘못됐었어요. 빨리 구독하세요. 개국본도 가입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고민 많이 해갖고 결정을 한 거니까 힘껏 뒤돌아보지 말고 쭉 정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남다는 직진. 뭐 그리고 시사타파 애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말씀드리면, 시사창파 뭐 개청자? 시사타파 애청자 애청자. 개국본이라고 개청자가 아니라 애청자. 말씀해 여러분들께 주세요. 개국권 깨알같이 선전하시네요. 2020년 4월 15일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집에 불도 나고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노승일 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노승일 씨 조만간 저희 GGB 방송국에 한번 모시고 저런 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참 올해는 그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옆집까지 번져갖고 옆집 분 변상을 해주고 자기 집은 아직 못 지은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모셔서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